근데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가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정프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요, 팟캐스트 신과 함께 업로드됐던 음원을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이 3프로TV 유튜브 채널 생기기 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컨텐츠들 가운데 자 이건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초심 이거 다시 한번 좀 다지시고 또 기틀을 탄탄하게 하시는데 도움 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좀 선별하고 재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정채진과 함께하는 투자는 책과 함께 책과 함께 책과 함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멍거 찰리 멍거에 대한 뭐 투자 철학도 좀 더 배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멍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도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 했던 거에 조금 연장을 해보면요. 격자틀 정신 모형. 네, 격자틀 정신 모형. 그게 이제 통섭과 투자라는 책 뒤쪽에 보면은 격자틀 정신 모형의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되는 모델 중에 일부를 소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모델이 한 80개에서 90개 정도예요? 근데 그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능력의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네. 능력의 범위라는 거는 뭐냐면 워렌 버핏이 어떤 데 투자를 하려면 진정으로 제대로 아는 이해하는 분야에만 그 능력의 범위를 정해서 투자를 해라라고 네. 하거든요. 그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투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의 범위라는 게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위험을 줄이는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근데 투자를 할 때 내가 뭐 A 주식을 살 때 과연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냐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회사냐 이런 게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또 다른 게 있다면 아까 전에 이진우 프로님이 말씀하신 네. 배제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네. 선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닌 거부터 걸러내는 거 회피하는 게 먼저 이루어지면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도 뭐 한 천 몇백 개 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네. 그중에 정말 이건 아니야 싶은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러내면 한 2, 300개 정도 걸러낸 회사 중에서 또 선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뭐 배제의 법칙 그러면 뭐 특별한 모델은 아닌 것 같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대략 한 90개 정도 8, 90개 정도를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찰리 몽거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 8, 90개를 모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허탈할 정도로 어렵게 모았는데 이제는 그런 법칙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능력의 범위라는 개념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죠. 뭐 예를 들면 영의 법칙 이런 거 아무리 높은 숫자들을 곱해도 한 번 영을 곱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파생상품 같은 거 투자하는 리스크가 그런 거거든요. 몇 번 수십 번 성공을 했다 해도 맨 마지막에 한번 실패해버리면 끝나는 게 파생상품 시장인데 뭐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가 있잖아요. 네. 레버리지는 물리학에서 나온 법칙인데 제 경험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PSR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가격 매출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PSR 비율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조 원 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지금 현재. 네. 근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서 한계 기업인 거죠. 한계 기업인 상태에 있다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억 정도다. 그러면 이게 PR로는 별 매력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어떤 이유냐 하면 그 산업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조 원 하던 회사가 경쟁 회사가 뭐 이게 장치 산업이라고 치면은 공장을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면은 갑자기 공급이 확 줄어들면서 이 제품의 마진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1조 원 하던 회사가 영업이익률 예를 들어서 10%를 냈다고 하면은 이익이 얼마이냐면은 1000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1000억이잖아요. 그러면 PR이 한 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계 기업에 있고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뭐 PR 개념으로 봐서는 높은 PR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회사는 이익이 대규모로 어느 순간 나는 순간에 갑자기 시가총액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SR이 괜찮은 그런 회사 중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물리학 용어인데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인데 그걸 주식 시장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90개 정도 되는 거를 이미 딱 90개 답이 나와 있어서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아니면 각자 나름의 90개씩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에 보면은 얘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몇 개 있고 그거를 그냥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핵심적인 원리 정도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해야 거죠. 된다. 그럼 요 찰리 벙거 뭐 이 양반이 해놓은 그 90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 찰리 벙거가 제시해놓은 90개가 아니고요. 찰리 벙거는 그렇게 제시한 적이 없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나 봐요. 그 몇 가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를 쭉 읽어봤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냥 달달 외우는 게 문제가 거거든요.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를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뭔지 궁금하지 지금. 그 강박을 버려. 난 퀴즈 나가서 1등 해야 된다는 그 강박 있잖아. 아니. 그런 거 퀴즈 안 나와. 아니 그 보셨어요 이거 90개? 나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나는 나의 90개를 만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해요. 나의 90개. 별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들 수준에서 봐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찰리 멍거가 몇십 년 동안 모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약간 쉽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발굴했던 예를 몇 가지 들어주면 뻔한 거구나. 아니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이탈리아의 어떤 가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20%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법칙 있잖아요. 그런 법칙도 투자의 어떤 시장에서 마켓쉐어 한 7-80%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다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한 30% 정도인데 그렇죠. 그 스마트폰 시장의 이익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3위권, 4위권, 5위권 경쟁력 없는 회사에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싸다는 할 수도 이유로. 있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직접적으로 이 격자들 정신 모형을 알고 있다 해서 투자 수익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서 이런 지혜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어느 순간에 이게 합주 효과라고 하는데요. 랄라팔루자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합주 효과? 예, 그게 랄라팔루자라는 지역에서 락이라든지 메탈이라든지 펑크락 뭐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페스티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찰리 멍거가 그걸 따와서 합주 효과라고 랄라팔루자 효과라고 이제 명칭을 그렇게 한 거죠. 약간 한 6-7가지 요인들이 뭉쳐가지고 6-7가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10배, 2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격자틀 정신 모형을 갖춰놓으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우리 뇌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예. 정신 모델들 여러 가지 정신 모델 중에서 중요한 요인이 이제 심리학인데 찰리 멍거의 연설문에 보면은 오판의 심리학이라고 이 심리학적인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찰리 멍거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분석을 할 때 투트랙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의식 속의 수준에서 두뇌가 자동적으로 행하는 대체로 유용하지만 자주 오작동을 일으키는 무의식적인 영향들을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시스템 1이 행하는 행동들 네.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판단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 번째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판단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는 네, 거예요? 예. 내 판단이 정말 이게 합리적인 건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아, 확인이 되나 본데 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를 다시 판단하는 게 그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죠. 저는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네. 오랫동안 옆으로 기면 그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휴리스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잖아요. 네. 그럼 그 입자가 빛 입자가 동시에 뭐 수억 개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우리 뇌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뇌가.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제가 정영진 프로님을 이렇게 보면은 네. 그 주변에서 들어오는 입자들은 아주 간략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진 프로님 얼굴을 딱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물체들은 네네네. 선명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시스템 1이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화를 하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1이 작동하는 방식을 대부분 우리가 따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업무 그러니까 뭐 투자라는 그런 직업은 우리 인류가 진화하는 수억 년 동안에 없었던 그런 건데 그런 직업인데 최근 몇백 년 동안에 만들어진 영역이잖아요.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시스템 1이 휴리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 뇌과학에 많이 빠지셨나 봐요, 우리 정신의 부르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은 네. 내가 투자했을 때 어떤 거에 투자를 했을 때 이 네. 휴리스틱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휴리스틱이라는 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도 네. 그런 거를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정영진 프로는 없어요, 그런 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랬지? 뭐 이런 거. 와, 내가 미쳤었나 보네. 이런 경험이 없나 봐요. 아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적은가 봐요. 전 약간 스스로 반성을 안 하고 사는 거야. 네, 좀 그게 겸손하지 좀 못하고 네. 망쳐놓고도 뭐 어때? 뭐 이렇게. 네, 약간 좀 그래요. 악플 보고도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정영진 좀 특이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정영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좋게 얘기하면 별로 뒤끝이 없고. 뒤끝이 없다는 건 통상 다른 사람한테 대한 뒤끝이잖아요. 본인한테 뒤끝이 없어. 아,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 근데 거기 건강에는 좋아. 제 건강은 좋죠. 네.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몇 가지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네. 드리자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겁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네. 그다음에 주가가 빠져서 가면은 네. 못 팔고 보유하고 계속 보유하고 그래서 비자발적 잡기 투자가 되는 그런 사례. 비자발적. 예. 아 저번에 그 얘기 듣고 난 너무 웃었잖아요. 나를 꺾어가지고 잡초를 심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네.
이게 정말 좋은 회사라서 네. 지금보다 한 100% 200% 더 오를 회사인데 네. 10% 올랐다고 냉큼 이거 팔아버리고 잡초에다가 돈을 더 넣는 그러니까 이 회사도 별로 안 좋고 그런 회사에 돈을 그걸 꽃을 꺾어다가 잡초에다 심는다고 표현을 하는군요. 꽃을 꺾어서 잡초를 심는다 뭐 그렇게 꽃을 꺾어서 잡초를 심는다 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맞아요. 예, 그런 행동인데 이것도 휴리스틱이라는 거죠. 손실 회피라는 건데요. 예, 손실 회피인데 이런 걸 연구한 게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아모스 터버스키라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신들한테서 발견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30년 동안 연구를 한 어리석음에 가지고. 대해서요? 예,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걸 30년 연구했다고? 네. 그게 제일 어리석은 행동 아니야? 그래서 이게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요한 내용을 담아서 소개한 책이 있거든요. 네.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생각에 관한 생각. 예, 예. 예. 그게 이제 소개된 거를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덟 번째 책 나왔죠. 그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600명 중에 200명을 확실히 살리는 일환이 있고요. 600명 중에 200명을 살릴 수 있는 일환. 네. 400명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한은 뭐냐면은 600명을 살릴 확률이 3분의 1이고. 모두 사망할 확률이 3분의 2. 600명이 모두 살릴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600 곱하기 3분의 1 하면 기대값은 200입니다. 그리고 모두 사망할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게 0 곱하기 3분의 2이기 때문에 0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 안의 기대값도 200이거든요. 그러면 세 분은 1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1안이 좋아 보이는데? 1안? 그러니까 확실하게 200명 살리는 거예요? 예.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안이요. 이안. 아, 1.5는 없어요? 아, 거의 점으로 찾았어요, 여기서. 아, 근데 정서적으로는 이안인데 네. 현실적으로 이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안을 선택했다. 이안. 예, 이안. 200명 확실히 살리는 200명을 거. 200명을 확실히 살리는 거. 네. 예.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예, 이렇게 합니다. 600명 중에 400명을 확실하게 죽이는 안이 있습니다. 아까 200명은 살고 400명이 죽는 거죠. 네. 아까 전에 1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2안은 뭐냐면 600명이 사망할 확률이 3분의 2. 그다음에 아무도 죽질 확률이 3분의 1.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예. 1. 네. 똑같은 얘기를 했구나. 아까 2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물었더니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2안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았어. 아까 이게 본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택하는 게 달라지는데 이득이 기대되는 의사결정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명백한 손실이 보이는 의사결정은 위험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 있어요. 그러면 명백한 손실이 보이는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면 에이 들고 가버려. 그래서 위험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게 이게 우리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그러네. 자연스럽게 습득된 네. 그 휴리스틱이라는 거죠. 네. 즉각적으로 이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 심사숙고하면은 네. 뭐 아 이거 같은 얘기네 이렇게 되지만 네.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고 선택을 하면 네. 대부분은 첫 번째 질문했을 때 1안을 선택하고 두 번째 들었을 때 2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투자를 할 때 이런 휴리스틱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리 멍거가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투트랙으로 하는데 하나는 분석하는 거라고 두 번째는 이런 휴리스틱이 나한테 영향을 줬냐 안 줬냐 이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휴리스틱으로 언급을 한 게 이제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 그 주식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분석을 해왔고 이게 안 좋은 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들고 간다는 거죠. 이 매물 비용의 오류라는 거거든요. 지금 팔기에는 너무 내가 멀리 와버렸어. 뭐 이래 되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 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지적 부조화라는 게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소부화에 보면은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포도가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점프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봐도 못 따먹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 포도는 충분히 익지 않아서 너무 쉴 거야. 그럼 나 포도를 좋아하지 않아.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어떤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현금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더 좋은 주식을 발견했어요. 네. 투자 아이디어가 확실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당연히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뺏어. 더 좋기 때문에 그걸 팔고 네. 이걸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아, 네. 진짜 그거 안 해. 네. 네. 그래서 친구가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별로일 거야.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맞아. 투자 분석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또 확정 편향이라는 휴리스틱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론이나 세계관,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고 일치하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A 주식을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A 주식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왔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거는 그냥 아,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뉴스들만 계속 맞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확정 편향이라는 건데 아까 말했던 인지적 부조화하고 뭐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찰스 다윈 그 진화론을 그 주장한 찰스 다윈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기존의 견해들이 굳건하게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들을 걸러내는 것을 가장 잘하는데 예. 자기 자신은 진화론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자기 이론이 정말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찰 결과가 자기 자신의 이론과 어긋나는 게 나오면은 언제나 그거를 30분 이내에 메모를 하고 반드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기 이론과 부합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그래서 그거를 자기 이론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이제 활용한 거죠. 아니었으면은 이제 이론을 접었을 텐데 네네네. 그게 자기가 분석을 계속 해보니까 자기 이론이 맞더라 이런 확신을 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쪽짜리 진실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행동을 배제하는 방법을 이제 찰스 다윈이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찰리 멍거가 투트랙 중에서 내가 판단한 것 중에 휴리스틱이 나한테 작동을 해가지고 안 좋게 내가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런 휴리스틱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작동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휴리스틱을 이제 그 연설문에서 한 20개 정도 이제 예를 들어 20개까지는 아니고 두 번의 연설 통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 걸 리스트업을 해놓고 네. 내가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지 예, 예, 그러고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내가 지금 범하고 있진 않은지 네.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스스로 왜곡해서 정보를 네. 받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이게 이제 멍거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군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확률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요. 확률? 예, 확률. 확률도 아까 전에 말했던 격자들 정실 모형 중에 하나의 네. 분야이잖아요. 통계와 확률 같은 거. 네네. 이제 투자를 할 때 확률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경마장을 한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 그 큰 돈을 투자 뭐 저기 베팅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는 선배하고 이제 재미로
갔는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아는 선배하고 재미로 갔다는 걸 통상 우리가 사건이 나면 꼬임에 빠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는 선배 꼬임에 네. 빠져서. 네. 근데 이제 처음 갔을 때 제가 경마장에 처음 갔을 때 11개 경기까지 제가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날이 이제 일명 대끼리가 다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드물게. 네. 그러니까 저는 초보니까 네. 경마 정보지 같은 데 1등 예상마, 2등 예상마 이렇게 돼 있는 것만 네. 저는 배팅을 했던 거죠. 거죠. 네. 근데 그게 우연히 그날따라 그게 다 들어온 거예요. 배당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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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승식. 그래서 어떤 네. 거는 제가 복승식으로 걸게 되면은 뭐 1번마하고 3번마하고 1번마하고 5번마 이런 식으로 걸면은 그 배당 때문에 오히려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맞추기는 했는데 제가 다 벌었다는 게 아니고 맞췄다는 거죠. 11개.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마가. 그래서 한동안 경마장을 갔는데 근데 주말마다 이제 한동안 갔는데 제가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별로 안 잃었더라고요. 자랑하시는 아니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배팅을 했냐면은 이게 경마지에 1등 예상마, 2등 예상마 아니면 3등 예상마로 나오는 말들인데 이상하게 배당액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확률도 높은데 배당도 높다. 네. 네. 그런데만 저는 배팅을 했거든요. 약간 보통 경마장 가서 폭망하는 사람들이 전 경주를 다 걸잖아요. 첫 번째 경주, 두 번째 경주 잃게 되면은 그걸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따고 갈 거야. 네. 그래서 3번 경주, 4번 경주 전부 11번, 12번 경주까지 다 걸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는 거죠, 거기에. 거덜나지. 예. 근데 확률은 높아 보이는데 배당이 높은 그런 경우는 자주는 없는데 그런 게 보일 때만 이제 저는 걸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찰리 멍고도 경마를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배팅을 하더라고요. 했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이 경마도 그렇고 포커도 그렇고 전부 다 확률 게임이거든요. 아, 또 우리 한국 마사 회장님이 우리한테 전화하시는 거 아니야? 갑자기 경마 인분 들었다고. 여러분, 찰리 멍커 정재진이 경마에서 뭐 잠깐 했다는 거죠. 뭐 그 500원 걸고 뭐 500원 걸고 뭐 예, 하여튼 돈이 없으니까. 경마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네. 근데 경마가 좀 매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 왜냐면은 수습이 안 되네. 네. 경마장 가면은 이제 말이 결승선에 딱 들어올 때 네.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다 일어서거든요. 네. 그때 그 풍경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찍은 말이 들어올 때 그 감정 그런 거를 한번 맛보면은 사실 끊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직도 지금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아니, 요즘은 못 끊었어 못 끊었어. 십몇 년이 아니고 한 20년. 아 이거 확률이라는 게 뭐 네. 당연히 높은 거에 하면 좋지만 그 확률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알려주나 누가? 이 확률이라는 거는 네. 결국 이게 분석인데요. 네. 어떤 기업이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확률이 얼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얼마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네. 매출액은 이제 가격과 그다음에 판매하는 수량에 그렇죠.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런 요소들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10여 년 정도 데이터를 전자공식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해당 회사의 예. 자료들을. 그러면 그걸 저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은 엑셀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걸 연간으로도 정리하고 분기별로도 정리를 하고 그러면 제품 가격 변화할 때 아니면 비용 요소 중에서 원재료 단에서 뭔가 변화할 때 아니면 판관비에서 어떤 요인이 변화할 때 그 추세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는 어떤 요소들을 나눠서 판단을 해본다는 건데 네.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해보지 않는 거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확률을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요소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멍거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판단에 의해서 다 그렇게 찰리 멍거나 워렌 버핏은 그렇게 판단하는 모든 판단을 할 때 투자할 네. 때. 네.
기본적으로 많이 똑똑하다가 이분들은 진짜 현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그 현명함을 만든 것도 부지런함이고 그죠? 네. 그걸 유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 근면하고 부지런함인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어떤 회사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고 네. 확률을 또 계산을 한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 가치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내재 가치를 판단하냐면은 네. 이익이 날 확률에 네. 그다음에 예상 이익을 곱한 값 이익이 날 확률에 곱하기 이익이 났을 때 예상 이익 예상 이익 예, 그걸 곱한 값에서 손실이 날 확률도 있잖아요. 네. 어떤 변수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게 변할 때 네. 손실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 확률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확률인 거죠. 거기다가 예상 손실을 곱한 값을 빼주면 그게 기대값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대값하고 네. 지금 가격하고 그걸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적정한 안전 마진이 있는 가격이다. 네. 그럼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기분이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뭔가 자꾸 이익이 날 것 같은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던데. 기운이 어디 있어? 너무 호랑이 기운이 느껴지고 뛸 것 같아 이 회사는. 네. 아 그런 거는 믿지는 않는군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나눠서 봐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게 확실한 거에만 이 그러니까 능력의 범위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확률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근접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려면 진짜 뭐 햄버거, 콜라, 캔디 이런 데만 투자해야겠네요. 네, 네. 내년에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네. 그걸 내 느낌에 많이 올라갈 확률이 20%. 이거 네.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찰리 멍거가 최근인가 한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1,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볼 필요가 없었던 그런 투자 대상에도 우린 보고 있고 아마 애플이 저는 그런 대상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에는 볼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런 투자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스마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워렌 버핏이나 찰리 멍거의 투자 방식을 한국에 있는 저나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 많아진 거죠.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 기회들이 이제 줄어든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실 지금이야 뭐 우리 정치진 프로나 또 지난 시간에 그 책과 함께 해주신 이건 선생님이 나와서 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가치 투자 뭐 친숙한데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 90년대 뭐 초중반 이럴 때만 해도 가치 투자라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런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공유된 상태라 네. 과거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방식으로만 해서는 사실은 쉽진 않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버크셔 해스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전체 자산의 한 30%? 네, 그 정도 현금으로 주고 있다고 해요, 그 돈을. 예, 현금으로 주식 사지 않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단기 채권 올라가니까. 같은 거 갖고 있죠. 예. 현금이 아니라 예. 단기 미국 국채 같은 거 갖고 네. 있다는 얘기죠. 네. 현금 같은. 네. 그래서 지금 같이 미국이 좀 저는 약간 과열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장에서는 현금을 이제 추가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조금 덜 먹더라도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장에서는 좀 덜 먹고 네. 대신에 이게 금융위기 같은 게 벌어져가지고 많이 빠질 때 그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량으로 이제 주식을 사겠다 이런 전략이고 그런 게 단기적으로 뭐 한 2, 3년 지금 오르고 있는 장에서는 좀 덜 먹더라도 한 사이클로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예, 그런 투자를 하는 거죠. 버블이 꺼졌을 때 들어가면 예.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정체진 프로도 한 30%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신 모양이네. 저는 뭐 지난번 내 나왔을 때 네. 그때 현금 비중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근데 이제 경기 후반부다 보니까 아까 전에 하마사이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탄저균을 어떤 하마가 바른 게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1, 2년 정도는 좀 덜 먹더라도 이 사이클 전체로 보면 더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이 과열인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봐서는 아직도 여전히 싼 회사들도 보이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어떻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 내년일지 뭐 2년 뒤일지 3년 뒤일지 그런 건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투자할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지금 시장에 현재. 뭐 분석을 안 해봤지만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버크셔 해스웨이도 현금을 계속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고 2012년 아 15년도에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쓴 아 세스 클라만 맞아요. 그 사람이 2015년도에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이후로도 벌써 지금 15년인가 16년에 제가 그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네. 2, 3년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데 제 기준에 봐서는 약간 점점 위험 요소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같이 생각하면 이게 안 좋은 게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면은 아까 전에 말한 휴리스틱들 때문에 이게 기회비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많이 오른 회사들 중에 골판지 회사들이 있는데 골판지 회사가 올랐어요? 예, 골판지 회사들이 이제 중국에 중국이 이제 폐지 수입을 안 하잖아요. 그 이제 수출을 못 하니까 폐지 같은 것들의 단가가 엄청 싸지는 거야. 원재료 폐지 이렇게 공정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골판지거든. 중국으로 수출하던 게 국내에 남아 되니까 거의 거저로 그 거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았죠. 그 실적을 봤는데 그 아까 전에 말했던 휴리스틱 때문에 아 뭐 저 뭐 골판지 회사잖아. 뭐 이런 얼마나 좋겠어? 생각 때문에 골판지가 뭐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부정적인 그 시각을 약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김 소장님이 한번 얘기 저한테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도 뭐 그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기사들을 이제 저는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는 신문들을 쭉 보니까 중국의 폐지 수출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봤고 텔레비전에서 또 폐지 공병 주는 노인들 다 힘들다. 왜냐하면 폐지 값이 뭐 한 그루만을 갖고 갔는데 천 원도 안 주는 거예요.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럼 어디 가겠냐 이거 그게. 그 수입상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까 그걸 골판지 만드는 회사로 가서 제발 제 폐지 좀 사주십시오 했을 텐데 골판지 수요는 늘죠. 왜냐하면 택배, 온라인.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 벌 수밖에 없네. 네. 이렇게. 제가 정체 감히 정체진 프로에게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한 적이 중국이 폐지 수입 금지한다 이 뉴스를 보면 아 골판지 회사가 좋겠군 요 생각이 난다 요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이어지죠 아까 격자형이라 그랬잖아요 아 저는 그냥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는 데서 끝났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휴머니즘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아 이렇게 돈 많이 번 골판지 회사들이 사회공헌 좀 해서 우리 노인이 그 어르신들 사회공헌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진전되죠. 진전이 되죠. 아, 거기서 한 더 나가는군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평가 이런 거보다는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기업들이 뭐 안전 마진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걸 사면 되고요. 그럼 많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현금 가지고 가는 거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게 시장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시장은 그냥 주식이 거래되는 곳이지 그 자체가 뭐 투자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경제 지표나 아니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골판지 회사 이런 거 안 사는 거 보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긴 하는데 제 잘못된 의사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골판지 회사가 아니고 만약에 첨단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 됐으면 아마 손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골판지 이 돈이 되겠어? 그런 것들도 아까 얘기한 퓨리스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 실제로 좋은 회사들인데 싼 주식들이 시장에 꽤 자주 있죠. 늘 일정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걸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런 게 늘 있다는 거는요. 네. 뒤집어 말하면 아 좋은 주식인데 이렇게 안 오른지 사람들이 왜 몰라주지 하는 주식들이 꽤 있다는 거고 네. 항상 가치 투자하는 분의 고민이긴 한데 내가 산 주식도 나만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주면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좋은 회사들은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네.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의 그런 투자 원칙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런 회사들이 보이면 그래요? 예, 반응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처럼 막 그냥 대충 다트 던지듯이 이렇게 투자하는 거 말고 아유,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좀 현명한 투자를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많이 게 많이 그렇게 네. 변하고 있는 것 건전성도 같아요. 건전성도 좀 네. 좋아지는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오늘 그 이름도 찬란한 정재진 프로님을 무려 한 6개월여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모시고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투자에 관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얻었다면 오늘은 그 투자 철학과 관련해서 이제 책 소개를 좀 해주시러 지금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서 좀 나와주셨고 예, 우리 정재진 프로님 간만에 나오셔서 너무 청취자 여러분들 해야 될 일 하나 있죠. 뭐죠? 정재진 프로가 용기를 내도록 좋아요 격려석 네. 그 댓글들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정재진 프로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